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딴게 야재들,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초복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져서 큰일입니다. 우리 아재들 축축 처져서 힘겹게 당겨지라는 건 아닌가. 뭐가 조금... 처지는 거죠? 아, 뭘 상상하시는 거죠? 부끄러웠어요. 아니, 뭔가 처진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네. 걱정이 되네요. 네.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까요. 물론 제가 말로만 하는 걱정이지만 올여름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들으면 더 즐거운 본격 게시판 방송 36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네. 아, 의무적으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그 맛이 참 네. 예, 떨어지네요. 세 명이서 지금 하는 방송 두 번째네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뭐 드릴 소리, 네. 무슨 막 뭐 망치질 소리 막 그런 거 많이 들어갔다고. 목욕탕이었다가 교회였다가 공사판이었다가 네. 정신없는 게 딴 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네. 예전에 그나마 그 대학로 벙커에서는 그나마 음질이 괜찮았는데 네네. 충정로 벙커가 특히 지금 음질 상태가 안 좋아갖고 위치 문제도 그렇고 건물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녹음하는 시간대 문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부금이죠, 뭐 그냥. 지난해 후기가 참 많이 올라왔어요. 네. 방송 듣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스카이워커님 때문에? 간만에 정색하고 들으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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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런 그래서... 개그를 하나 몰라. 뭐 후와 막 이러고 네. 땀나는 거죠. 방송 들으면서 비추를 날릴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라는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도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이런 게 아무리 좀 어이가 없지만 어이가 없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 설득당하듯이 재미를 설득당할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네. 힘들 뿐이었어요. 편집장님 웃음 소리가 네. 너무 쓸쓸했대요. 킹 오브 아재. 네. 아, 난 솔직히 좋았는데. 울려퍼지는 네.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그 아재 개그라는 게 사실 그 하는 사람도 이걸로 뭐 빵 터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새 그런 분도 있던데 아재 개그하고 뭐 열판 쉬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죠. 네. 야, 근데 아재 개그를 아재들만 좋아했다라는 건 더 슬픈 일인데. 아재들이 그 아재들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하고 특히 처자들하고 좀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어갖고 그런 무리수를 남발하는 건데 사실. 출연하시는 분들이 네. 본개방 인터뷰를 본격 이불킥 인터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대요. 네. 스카이버커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개의치 않는 편일 것 같고 후지지님이 약간 좀 이렇게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말씀도 별로 안 하셨는데. 네. 후지지님이 또 나이가 그때 뵈서 알겠지만 그렇게 아재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인터뷰 나가기 전에 나가고 나선가? 여튼 잠수 탄다고 글을 올리시더니 네. 또 멀쩡하게 또 활동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어디 가세요? 유유 이랬는데. 아. 그리고 인터뷰 때 요즘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레보징어님네 아파트에서는 모르는 얼굴을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를 한대요. 아, 그렇군요. 파주. 네, 이 아파트 분들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나. 아, 나 말레보징어님 저번에 집 근처에서 낡았당, 아, 안 익혔당 네네. 정보가 있어서 잠깐 들렸을 때 처음으로 얼굴 뵀는데 네.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총기 소지하시는 것 같나요? 아, 그 스킨헤드시라.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아, 그렇군요. 아. 편견을 버리세요. 맞아, 이건 편견이야. 예, 아주 눈빛이 좋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편집장님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자위기구나 관련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즐거워 보인다고. 맞아. 그리 아, 권위자로서. 네. 세탁기라든가 장롱이라든가. 그렇죠. 나와바리 얘기가 나오면. 네. 아무래도 반갑죠. 사명감마저 느껴진대요. 아, 그렇죠. 실제로 그때는 그랬었죠. 게다가 또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무슨 성인용품 그런 거랑 전혀 안 어울리게 생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 그리고 왜 엔딩이 없냐?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 테드님, 저번 우리 그때도 테드님이 살려라. 편집장님이 이번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 바로 네. 직후에 또 그런 말씀 의견 남겨주셔서 편집장님 바로 살렸거든요. 네. 근데 힘들어요. 앞으로 엔딩을 아재 개그로 이렇게 하고 싶을까? 아재 개그 컬렉션으로? 네.
근데 엔딩이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만들 때는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그 욕심이 앞선 나머지 하루에 막 인터뷰 두 번씩 하고 게시판 취재도 하고 막 엔딩까지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스로 너무 방송을 무겁게 만드는 듯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엔딩. 특히 이제 엔딩에서 이제 막 웃고 떠들다가도 엔딩에서는 늘 뭔가 이제 진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듣는 분들이 너무 성스러워질 것 같은 너무 거룩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아, 꼰대가 되는 것 같다. 아. 그쵸. 네. 꼰대는 뭐 이미 되긴 했을 텐데. 네. 아, 꼰대는 정말 천연 같아요. 그냥 누구나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는. 네. 그래서 아무튼 엔딩을 좀 스스로 이제 좀 약간 좀 두려워했는데 모르겠네. 원하시는 분이 또 꼰대라.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좀 생각해보고 엔딩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로 하지 말고 좀 상큼한 목소리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좋은 말들 많이 있으니까. 네. 글쎄. 글쎄. 자, 테드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테드님이 또 글을 또 하나 남겨주셨어요. 네. 팟캐스트 듣는 당에서 방송 등록 및 제작, 업로드 및 송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자체 파일럿 방송을 또 녹음을 하셨어요. 그 당에서. 아, 그렇죠. 팟캐스트 듣는 당 그 자체 방송을 만든 거죠? 네. 파일럿 방송을 녹음을 하셨고 뭐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분위기상으로는 계속 하실 것 같던데 이렇게 도움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잘 됐네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관심은 있는데 그 제작하는 노하우나 이제 그런 거를 전혀 몰라갖고 이제 좀 자신이 없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테드님한테 좀 연락해갖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잘 됐네요. 자,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과 클럽 공지는 없어요. 네. 덕후들이 이번 주는 좀 잠잠하시더라고요. 요즘 날씨 좋아갖고 네. 게시판 그만하고 좀 나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편집장님이 준비하신 공지가 네. 있나요? 뭐 공지라기보다 그 소식이 있어갖고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좀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개발소네님이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네. 네. 저 한번 병문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운영 노트에다가 자리를 비웁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어요. 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며칠 자리를 비웁니다. 관리 업무는 관리자 및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운영 노트 답변은 당분간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친절하니까요.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저 항상 거기 댓글 일일이 달아주셨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거를 핫계로 아니 저 자유게시판으로 이제 퍼가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뭐 치질이라느니 포경 수술을 한 거라느니 직구죠. 네. 직구죠. 그런 소문들이 난무했는데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네. 전부터 가끔 몸이 좀 안 좋다는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도 한번 있었고. 담배도 그때 이후로, 아, 물론 그 박근혜 정부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담배도 그렇게 확 끊으셨고. 그렇죠. 술도 안 먹죠, 양반이. 아, 술도 거의 안 드시죠. 네, 근데 아무튼 요즘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좀 아무튼, 네, 빨리 좀 났으면 좋겠네요. 네. 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예, 항상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사는 게, 네. 아, 그 말 너무 자주 하셨는데, 좀.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다. 맞아요. 네. 그래야죠. 건강이 최고니까요.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정말 몸이 안 좋아져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네. 제가 아직 40대 중반이니까 그다지 나이가 많다라고 말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40대가 되면 몸이 변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런 글 어제랑 오늘도 있었어요. 자기 40대 네. 되면 몸이 진짜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커피도 끊어야 되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창인데 운동을 할 때랑 안 할 네. 때랑 비타민을 하나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라거나 네.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젊었을 때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40대에 몸이 변한다라는 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몸이 정말 변해요.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변해요. 뼈마디가 네. 쑤시시나요? 아니 그런 거하고는 그 달라요. 그래요? 그래요? 기력? 네. 기력이 이렇게 축축. 아까 축축 터지는. 잠깐만. 뭐 이어서 뭔가 하셨던 것 같은데. 유도치 않게. 네.
내 안의 본능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뭐라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나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뭘 이렇게 막 반항하고 싶지도 않고, 아, 막 정말 몸이 변한다라는 거, 예,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운동하면 진짜 더 훨씬 낫다고는 하니까.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나아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아니, 왜 그 갱년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이제 육체와 정신적인 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존재감을 느낄 텐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몸이 아픈 거는 몸만 무너지는 느낌인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몸이 변한다라는 느낌은 정말 전체적인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네. 씁쓸하네요. 그 나이 때쯤 호르몬의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죠.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느낌. 네. 그 40대에 몸 변한다는 그 글에 네. 약간 중성적이 되는 것 같고 진짜 다 그러네요.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밋밋해지는 거. 차라리 몸이 여자가 되면 네, 실컷 보기라도 할 텐데. 네. 오늘 공지 여기까지 그래요. 하는 걸로. 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걸로. 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네. 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학계 브리핑부터 가볼게요.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게시판 소식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14일에 엔젤인 어스님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효녀연합 홍승희씨 근황이라는 글이고요. 네. 조회수는 99,292입니다. 홍승희씨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온 이미지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다음 주에 인도로 출국을 한다. 출국을 앞두고 또 다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대 그래피티 건을 그림마다 쪼개서 수사를 한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폭력이 삶을 휩쓸고 지나간다. 성급한 희망보다 제대로 아파야 한다. 이 사회의 진짜 문제는 대안이나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정직한 애도와 비참한 응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지 않나요? 그림마다 쪼개서 쪼개서 수사를 한대요. 지칠 때까지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금방 했던 얘기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거. 네. 대안이 없다라기보다 현재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 치료를 하려면 네.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은 자기가 아픈 거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픈 거를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쪽이 아픈 것처럼 뭐가 아픈 어떤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정말 벌거벗고 모든 걸 다 드러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과정이 싫으니까 정말 어디가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찝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어쩌면 그런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단순히 뭐 어떤 대통령만의 문제랄지 뭐 여당만의 문제랄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런 것도 뭔가 해당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16일에 우가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5분 투자해서 만드는 있어 보이는 PPT 표지고요. 추천수는 210개예요. 아, 그거 저도 스크랩 했어요. 아, 스크랩 다시 했어요. 보실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PPT를 만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거 좋은 자료더라고요. 네. 포우싱글 같은데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있어 보이는 PPT를 만드는 기술이 이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PPT 오른쪽 화면에 사진을 꽉 차게 넣고 남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채우고 왼쪽에 이제 줄을 맞춰서 글씨를 넣으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페이지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말로 전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계에서 PPT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PPT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그렇다고. 예, 또 직장인들. 그게 이제 전공이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뭐 굳이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네.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막 1픽셀씩 뭐 맞아요. 색깔은 뭐 잘 튀게 하려면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지키면 보기가 좋은데요. 그 글에 있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제 안 지키면은 일단 보기조차가 힘드니까 잘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 비전공자들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 업무 효율도 되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트위터 하나가 좀 학교도 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 PPT를 만드는 거를 안 하도록 회사에서 방침을 했더니 직원들도 훨씬 똑똑해 보이고 네, 훨씬 더 업무에 집중하고 이러더라. 헛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 거구나. 헛소리할 그러니까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 저랑 예전에 한번 일했었던 분도 네. 그 경영 쪽이었는데 네. PPT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클릭 하면서 아 진짜 그런 거 싫어하시던데 이제 또 이제 혼자 할 때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누구 시키면은 또 잘하는 사람 시키면 또 좋지만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팁이라면 진짜 도움이 또 될 것 같네요. 아까 한 말처럼 이렇게 할 말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게 이제 불필요하다. 근데 그게 바로 어쩌면 그게 이유일지도 몰라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할 말이 없다 보니까 형식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시간은 빨리 가야 되고 보여줄 거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달아놓으면. 경험담? 아, 그럼요. 네, 아, 맞다. 다 경험담이죠. 강연 잘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요? 네. 그때 네. PPT 쓰시겠네요, 뭐. 그렇죠, 쓰죠. 근데 저는 PPT를 거의 잘 활용 못해요. PPT 자료를 보통 한 10페이지 이내로 보통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걱정이에요. 늙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보니까 워낙 이게 좀 애매모호한 주제여갖고.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절절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절절하다. 절절해, 절절해. 기대된다. 네, 속상하다, 이런 얘기.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외쳐. 그만 놀려야지. 앞으로 넘어갈게요. 호요요 귀신이 실렸나 봐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18일에 라면 먹고 갈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돌아온 댓글 이벤트 아로니아 열흘 분입니다. 달리세요. 라는 글이고요. 댓글 수는 374개예요. 네. 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보령 아로니아를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에서 꾸준히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 이번에 진행하신 이벤트 글이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네, 이벤트 겸 질문을 받는 글인데요. 네. 댓글을 달면 세 분을 추첨해서 착즙액 파우치 10포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종종 이제 이벤트를 열곤 하시니까 이분이 글 쓰시는 걸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우려가 좀 됐었거든요. 이제 게시판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고 네. 원래 저희 마켓 입점하기 전에 그야말로 그 자개이었던 분이 그것도 알고 있었고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 쪽 절차를 밟아갖고 검증을 한 다음에 입점이 된 거긴 한데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이벤트 겸 혹은 또 마케팅 겸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네. 살짝 우려된 바가 있긴 했었는데 뭐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무슨 뭐 강매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나눔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딱히 뭐 제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마켓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좀 회원 친화적으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마케팀한테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자유 게시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굳이 광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권유를 좀 드린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일부러. 네. 일부러 그렇게 좀 드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을 잘 타야 되는 건데 게시판을 통해서 회원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면 이제 그거는 그 공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제지를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자기 상품을 나눔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뭐 마케팅을 하는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손해보는 사람은 딱히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 경계선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다음은 주간 이슈입니다. 14일부터는 세월호 엄마장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산에서는 양일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엄마랑 함께하장 장터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클럽 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딴지일보 노란리본 클럽에서도 장터에 참여를 하고 네. 또 딴게이들도 장터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노란리본 클럽 부스에서는 딴게이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티셔츠나 컵 그리고 뭐 액세서리 등을 판매를 했고요. 네. 컵 티셔츠 이제 디자인을 맡아주셨던 미유네님께서 또 사인회를 거기서 네. 여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고밤님은 못 오셨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클럽부스 외에 또 함께버거라고 불리는 햄버거가 있는데요. 함께버거요? 네. 아. 함께버거. 예, 이게 함께버거 부스에서 딴게이들이 여기서 이제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네. 아이들이 버거를 만드는 체험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플로레님 가셨으면 좋았어요. 버거, 버거 먹여줘. 아, 전 징계버거라. 네. 징계버거. 아, 그거 장터가 되게 일찍 끝나는 장터더라고요. 그때 녹음하고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은 네. 그 5시까지라 그래서 맞아요. 그날은 못 가고 내일 가야지 했는데 출발할 때쯤 비 와서 스카이워크님 그때 뭐 비 오니까 혹시 오실 분들은 네. 오시지 마시라 뭐 이런 글도 막 올리시고 쪽지도 주셔서 그때 뭐 1호선 타고 내려가는 길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바람 치면 조금 힘든 그런 그런 장소였나 봐요. 아, 아무리 예, 부스 있고 해도 그래도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견딜만 했겠죠 뭐. 네. 네. 그 15일에 일찍 장터가 종료가 됐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계속 쓰레기를 주우신 분이 계셨다고요. 아, 그래요? 네. 블러드김님. 아, 블러드김님? 네. 네.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분. 맞아요. 네. 다섯 마리에서 네 마리로 줄어들었지만.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또 일베 관련해갖고. 네네. 예.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14일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햄버거 만들던 분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은 햄버거 맛도 못 보셨다고 합니다. 장터를 찾은 딴게이들은 득템한 물품들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현장 스케치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 외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함께 찾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딴게이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딴게이가 아닌 척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 걸리죠 근데? 네. 머그컵 주세요 이러면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러면 미은혜님 거요. 고바분 거요. 이렇게 하면 딱 100%죠? 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쵸. 네. 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네. 다음으로 지난 17일 오전 1시 20분경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 수차례 찔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있었죠. 네. 용의자는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서 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네. CCTV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사건 네. 발생 1시간 전부터 기다리다가 입구 화장실 입구를 막 서성이다가 1시간 뒤에 어떤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네. CCTV 이제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화면은 안 보이던데 여자가 들어가고 나서 후다닥 나오는 모습이 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끔찍했죠. 네. 충격이 좀 저도 있었어요. 네. 강남역 10번 출구 새벽 1시면 아직도 북적북적할 그런 시간대고 장소인데 네. 그 살인이 너무 살인으로 인한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건이라 저도 좀 충격이 좀 컸어요. 그러게요. 묻지마 살인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제 뭐 사회 문제화가 됐었죠. 네. 뭐 분노조절 장애다, 또 사이코패스다 이제 뭐 그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뭔가 유흥을 즐기는 그런 장소일 텐데 게다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것뿐인데 그쵸. 여자친구가 있는 이제 딴게 애들은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뭐 남녀 공용 화장실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걱정돼서 여자친구한테 일찍 다녀라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랑 아 네. 그럼 뭐 일찍 안 다니 여자가 잘못한 거냐 싸웠다는 억울한 그런 글도 엊그제 어젠가 학계 있었고요. 그럴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시비가 붙거나 이제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네. 길 가다가 눈 마주쳐서 뭐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여혐이다, 남혐이다, 뭐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이 뭐 여혐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네, 그런 분위기가 또 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경찰 측의 입장은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네. 피의자가 이제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네. 그래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 망상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것, 실 소지가 높아서 정말로 딱 여성 혐오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신 이상증이라고 또 보도하는 것도 또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는 게 정신병이라는 게 또 위험한 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남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정신 이상자라고 또 그런 살인이라는 죄가 형량이 뭐 좀 더 완화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어떤 그 경찰 행정학 교수분이었나 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거는 그냥 약한 사람을 상대로 벌인 범죄일 뿐이다. 여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해요. 네. 이 폭력의 속성 자체가 늘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폭력이라는 거를 뭔가 정당화를 시키고 싶잖아요. 범죄자들도 자기의 폭력에 뭔가 이유가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그러고 싶어해요. 그럴 때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혔을 뿐인데 그 치사하고 비겁함을 어떤 뭐 응징받아야 돼. 얘네들은 뭔가 좀 잘못해왔어. 라는 식의 아주 정말 그 겨자씨만한 그런 명분이라도 만드는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역시 이번에 여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그 폭력을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당연히 살고 싶은데 곧 학계 그 브리핑에 5.18 이야기도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실 이야기를 잠깐 엄마한테 들었었는데 진짜 그 죽음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거랑은 너무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죽음이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경험을 하신 거 그때 한 거예요. 문을 이불로 막아야 될 정도로 그 총칼을 든 군인들이 밖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 진짜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평화롭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런 게 저는 이제 가장 충격이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자기 어떤 분이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예전부터 최근까지 남자 피해자와 여자 피해자가 어떻게 증가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몇천 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자는 몇만 명, 2만 얼마 이렇게 증가하고 남자는 몇천 명대로 이렇게 그냥 조금 증가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자는 엄청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글도 학계에 많이 갔어요. 여자는 이 사회를 살면서 진짜 남자분들 같은 거는 말로만 들어왔던 그런 성희롱 좀 웃기기도 한 뭐 바바리맨 뭐 이런 것들을 여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한 번 이상은 다 겪어봤다라는 글도 학계에 갔었는데 정말 맞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약과고요. 진짜 뭐 길 가다가 그때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엉덩이 팍 때리고 간 적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위험한 일도 당했고 참 친구들도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당했어요. 그런 거 내가 만약 효도르 같았으면 그런 일 안 당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회가 바뀌려면 무슨 여성을 뭐 여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그게 아니라 약한 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요. 맞아요. 정글이 아니니까 짐승도 아니고. 그렇죠. 가장 그 범죄 대상이 되는 게 여성 아니면 아이들이죠. 이게 예전에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 미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들과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인데 그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거의 모든 범죄자들은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학력이 낮았던 것도 아니고 모든 공통점은 외톨이였다는 거. 딸을 당했다는 거. 혹은 가정폭력에 노출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가 정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혹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마치 그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자가 되는 이제 기분이 들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죠, 일종의. 권력에 중독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 날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참을 해서 취임 첫해 이후에 3년 내리 참석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야, 어쩌면 그렇게 진짜 일관성이 있나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한결 같죠.
정부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부를 대표해서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다. 라며 정부 정책을 나열을 했는데요. 무슨 행사인지 알고 참석을 한 것일까요? 그러게요. 아, 그랬구나. 아, 맞는데. 네. 아,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정말 국가에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5.18 정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왜 희생됐는지. 거기에 많은 맥락들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한 채 지금 뭐 우리는 뭐 경제가 중요하다. 그 일반 사람들한테 모든 건 돈이 중요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 뭐 사례를 하든 뭐 강도를 하든 그거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날 기념식은 국가 주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식 식순만 또 못한 아주 조잡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규모도 굉장히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게시판에서는 아이가 있는 뭐 딴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아이에게 5.18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난 1월 별세했던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글도 이어졌습니다. 네. 또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뭐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죠.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부모님이 그때 이제 직장인으로 있었는데 막 사회인으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이나 부산은 그 다 해산을 하기로 하고 해산한다 했는데 이제 광주만 그렇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래도 부모가 있는 그런 집에 자녀들은 막 정의감에 불타서 나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바지를 막 숨겼대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럼 이제 울고 불며하면서 막 바지 내놔라 나도 나가야 된다 하면서 지쳐서 못 나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근처에 이제 넝마주의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대학교 똑똑한 그런 사람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그때 죽었던 그 학생회장이라던가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정의가 불타는 연설에 다 동요돼서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근데 부모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말렸죠. 위험하니까 진짜 나가지 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간 사람들이 뭘 위해서 죽어갔는지 이제 아직도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안타깝죠. 들을수록. 광주 관련해 갖고는 저도 좀 그 간접적인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못 모를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 고려대학교랑 가까이 있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지나고 나서 한 80년대 초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83년도 그때 이제 워낙 대학가에서 이제 그 데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루탄이 막 날라오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최루탄 때문에 운동 그 체육 수업을 받다가 이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최루탄 때문에 이제 수업이 중단되니까 그게 싫어갖고 대학생들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런 나쁜 놈들 막 하면서 막 그때 막 아주 심하게는 대학생들은 다 잡아 죽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철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해 대다가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2학년 때쯤 중학교 올라가서 86년도 그때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 86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광주 관련 자료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공개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완전 무슨 스노프 필름 같이 사람들이 도저히 뭐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필름들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풀려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때 너무 이제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 놓은 데다가 또 이제 제가 과거에 철이 없었을 때 막 뭣도 모르고 욕했던 그 어떤 막 창피함, 수치심, 막 그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 아주 그냥 극을 달렸던 거죠. 게다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지역적인 거랑 상관이 없었는데 어쨌거나 국가에서 나오는 뉴스처럼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때 대모대보다 경찰이 더 많이 죽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또 경상도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적절한 조건들을 다 갖췄던 거죠. 게다가 이제 내가 창피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욕을 해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덜 좀 이렇게 뭐 죄를 씻는 이제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 선생님을 엄청 증오했어요.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을. 그러면서 중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또 이게 작용 반작용 같은 건데
고작 중학생이 애들을 막 모아놓고 광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니네. 아, 그러셨어. 네. 야. 김대중, 니네 김대중이라고 아냐. 그랬던 거예요. 열혈 정말 네. 그 투사로 예, 중학생 투사로 그때 막 그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게 참 아픈 게 그랬었던 게 이게 정말 그 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불꽃 같은 정열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과거의 나를 지우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내가 지금 그 같은 반 애들보다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거나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들킬까봐 더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그 어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가서 고등학교 때는 좀 조용히 지냈는데 중학교 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애를 같은 반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전고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전대엽 말고 고등학생 연합회 같이 전고엽이 있어갖고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마치 쉬는 시간만 되면 내가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 때 지나온 일들. 네. 근데 그놈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일상의 모순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일상의 모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예, 네. 늘 농땡이 치고 뭐 그런 놈인데 그다지 전반적으로 성실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정말 예,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저를 발견했던 거죠. 과거의 저를. 그럼 아무튼 막 그 반전과 반전을 거듭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나이 먹어서 그걸 깨닫게 됐죠. 그런 식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슬픔이나 그것도 간혹 가다가는 이제 개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정말 아무리 옳은 일 같이 보여도 이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다. 예, 네, 그런 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만약 있었으면은 뭐 그런 네. 걸 다 인터넷에 풀었겠죠. 그렇죠. 정말. 이망상 요새. 지우지 못할 흑역사가 됐겠죠. 아마 그랬으면 그때 증거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회 폭력 때문에 분명히 저도 희생자기도 했죠. 내가 나를 얼마나 혐오를 하고 얼마나 싫어했던지 그 아픈 상처가를 경험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딴지에 들어오게 되고 뭐 딴지 편집장을 하게 된 뭐 계기가 될 수는 있었는데 예전에 그 유태인 작가 중에 한 명이 그 유태인 학살을 겪고 나서 했었던 말 중에 나치가 나한테 준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거기에 가장 큰 나치의 죄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는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인 어떤 자기도 있을 거예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또 피해자가 그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가해자라는 거 알지만 그 가해자와 뭔가 협조를 했다거나 가해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했다거나 네. 이제 그런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살아남은 자의 슬픔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말 미친 그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죠. 네. 그 5.18에 대해서 그 좀 아까 직접 들은 그런 생생한 또 이야기 하나만 네. 더 하자면 군인들 얼굴을 봤는데 네. 총에 이렇게 대검까지 꽂고 차에 이렇게 죽어 앉아있는 군인들 얼굴을 봤는데 시뻘겋다는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파다했대요. 술을 먹였을 거라는 독한 양주를 먹이고 군인들을 네. 광주에 풀었을 거라는. 뭐 약을 썼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으로는 너무 이제 잔인했으니까 왜 그런 갑자기 무슨 증오라고 이렇게 갑자기 시민 사람이 사람을 찔렀겠어요. 근데 박하사탕 그 영화가 사실은 그 가해자 그 군인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다라는 네. 걸 보여준 영화기도 했죠. 네. 네, 한번 파면 팔수록 진짜 끔찍한 역사고 배울 게 있는 역사니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네. 자 분위기 전환을 해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흥하고 있는 게 딴게이 파스타라는 게 있어요. 딴게이 그렇죠? 파스타요? 네. 모 딴게이가 파스타집을 오픈을 해서 그곳을 찾은 이제 딴게이들이 식사 후기를 꾸준히 남기고 있습니다. 파스타집을 오픈한 딴게이는 오픈하기 전부터 이제 딴게이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오픈을 하고 나서는 오늘은 어떤 딴게이가 찾아왔는지 네. 외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일일 매출도 계산을 해서 계속 영업일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파스타 한 그릇에 4,900원. 네. 비주얼은 뭐 8,000원, 만원짜리 정도인데 양도 엄청 많고 되게 맛있대요. 평일만 한다는 게 있지만. 네, 그리고 점심때만. 네. 네. 그래서 딴게이들이 시간 날 때 들러서 한 끼를 해결을 하고 자유 게시판에 후기도 올리고 그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손님이 요즘엔 엄청 많아져서 일반인인지 딴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잘 됐네요. 아, 잘 됐네요. 네. 아니, 이거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아, 장사가 네. 잘 돼서 잘 됐네요. 네. 구분이 안 돼서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또 뭐 지방에 계시는 못단기님이 단체 예약도 하시나 보더라고요. 문전 성씨를 이루면서 최고 매출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걸로. 아, 정말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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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쿨계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아까 이제 무거운 이야기가 이어졌었는데 네. 게시판에 이런 넋두리가 있었어요. 요새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져서 이제 딴 게 눈팅한다고 해서 넉넉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세상이 왜 이런지 산책이나 가야겠다라는 넋두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공감이 가죠. 이렇게 산책이나 그쵸? 가야겠다. 네, 네. 인터넷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모니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좋지만 이제 다들 지치잖아요. 아, 진짜 별일이 다 있다 하면서. 그렇죠. 게시판이라고 네. 늘 재밌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아까 학계 브리핑에서 나왔던 그런 사건들도 다 이제 피곤, 진짜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댓글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밖에 나가보면 대체로 평화롭잖아요. 우리 일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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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소식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그렇죠. 공감이 가는데. 아무래도 일상에는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응해 가면서. 네. 근데 이 말처럼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많이 흡수하는 게 간편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많이 필요한데 네. 딴 게 주 이용층들이 이제 아재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새 차를 뽑았다는 그런 자랑글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랬죠. 네. 네. 한 회원님이 새 차 뽑은 자랑글을 이제 올리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비닐 뜯으러 가자. 아. 비닐 뜯는 정모하자. 그런 네.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제 금요일까지 그래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네. 있었지만. 그런데 그 네. 평화로운 시간을 깨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뭔가요? 바로. 고추 인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 그, 뭐야, 막 사람들 막 그 후유증에 네, 시달리는 건 봤어요. 네. 지금은 가면 휴지심 인증 짤 보지 마세요. 토나옴이라는 추천 3개 받은 글을 처음으로 해서 네. 이제 그 위로 으악 충격이다라는 그런 짧은 제목의 글들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처참한 그 사건 초기의 현장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비명이 난무하던데 사람들의. 왜냐하면 이제 네. 본 글은 유배지 갔다가 사라졌, 그 관리자님의 네. 그 조치로 사라졌으니까. 네. 보셨나요 두 분은? 아니요, 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는데. 네. 보고 아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그냥 클릭을 안 사람들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으악으악 네. 하는 걸 봤어요. 네. 아 뭔가 있구나 그쵸? 했는데 아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럼 저는 그랬다면 봤을 텐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안 보시는구나. 하도 경험이 네. 그간 경험으로 봐서 새로 있으면 나갔다 오는 게 상책이죠. 아. 그 내용이 그 휴지심이 안 들어가는 네, 그런 총 세 장의 네.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측하기에 뭐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네. 뭐 그대로 찍은 사진, 뭐 휴지심에 넣은 사진, 뭐 안 들어가는 그런 인증이 있었겠죠. 네. 네.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가슴 털은 다 날라가 버렸다. 뭐. 이제는 뭘 인증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 네. 이거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걸 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분이 유배지에 갔는데 글이 안 지워지잖아요. 수정도 안 되고. 유배지에 네. 가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시는 것도 보긴 봤어요. 유배지에 갈 걸 생각을 그러니까. 못 하셨을까요? 아. 생각을 못 했나. 아 본인이 이상한데? 올렸다가 후회를 했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유배지 간 거 좀 풀어주세요. 지우려고 하는데 하면서 계속 결국은 이제 관리자님의 삭제 조치로 네. 뭐 사라졌죠. 글은 다행히. 리자 언니는 삭제하려고 그걸 보셔야만 했대요. 아. 네.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라고 해서. 네. 어떤 분이 짤방 올려주시기를 점심 먹고 왔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3시쯤에 일어났는데 오후 3시쯤에 네. 일어났는데 이제 점심 먹고 왔더니 이렇게 초토화된 단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뭐가 지나갔냐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아 근데 저도 못 봐서 이제 다행인데 그 혹시 구글에 그 네. 이병헌 놀람 GIF 뭐 이렇게 검색하면 이병헌이 핸드폰 보다가 으악 하는 그런 아, 짤방이 하나 있는데 네. 딱 그거예요. 딱 만약 그걸 봤으면 이렇게 정말 눈을 질끈 감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진이 아니었을까. 아, 어떤 분은 아, 내가 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페니스 사진을 보게 될 줄이야 뭐 이러면서 충격을 먹으셨는데 네. 세상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요. 네, 난 솔직히 엄지손가락인 줄 알았다 하신 분도 있었고 아. 좀 약간 생생하죠. 아, 그렇군요. 그랬나? 네. 그런 네. 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네. 네. 또
이번 사건으로 프로데니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네. 또 수영복 매니아님도 훅 가는 거냐고 아 이런 제발 경쟁하지 마시라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든 자극적인 걸로 출연은 심리를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겉껍데기로는 관심을 받기 힘들고 뭐 대장이나 12지장으로 인증을 해야 좀 되는 거냐고 하는 글에 네. 어떤 분은 바로 그런 심리로 왜 범죄 인증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네. 뭐 이런 우려도 하시기도 했죠. 또 이렇게 사이트가 한번 뭐 이렇게 고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얼핏 보기에 또 더러운 사이트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막 소라넷이냐 이런 말도 이미 나오는데. 그건 옛날부터 듣던 얘기. 그러게요. 네, 그런 이미지 문제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까는 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허황주의도 네. 안 달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 네. 가치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 기관 중에 일부인데 그걸 노출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절대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다들 좀 그 치명타,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은 네. 것 같더라고요. 그 저 집에서 이제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길에 꽃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되게 예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잘 정돈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주목나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주목이요? 주목나무. 아, 주목. 네. 네, 되게 유명한 나무래요. 빨간 열매가 열리는. 네. 아. 근데 마침 자기의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관심 종자들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는 거에 뭘까요? 라는 아. 뭔가 아재 개그스러운 게 있었는데 주목나무라고. 근데 아무도 주목나무에 뭐 그렇게 식물 이름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침 주목나무라는 걸 마침 이번 주에 알았었는데 그런 글이 있으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이런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하면 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는데, 네. 관심을 보였을 텐데. 조팝나무라고. 조팝나무. 그렇죠. 있어요, 실제로 아, 조팝나무. 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나무 이름.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뭐 별걸 다 인증하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관심 받으려는 거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못 봐서 그런 건데 그게 크기를 자랑한 그런 사진이었나요? 아, 그게 발단이 네. 발단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성인 용품을 사용을 하는데 아프더라. 근데 아. 크기가 커서 그런지 아프더라. 아. 그런 글에 뭐 휴지심 인증 그러려면 인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풀어졌나 봐요. 댓글에. 다들 그러죠. 아. 사진 없으면 자작극 뭐 이러고. 그렇죠. 네. 아. 괜히 자기가 자랑글을 시끄럽게 그렇게 올린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좀 커서 좀 아프더라. 아, 이런. 누가 좀 인증 좀 해달라는 말을 기다렸겠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딱 보여줬고 혹시 그런 게 올라가면 뭔가 쪽지 같은 게 오지 않을까. 네. 은밀한 쪽지 같은 거 뭐 그런 게 오지 아, 위험한, 않을까. 위험한. 뭐. 예. 예. 아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예. 남초 사이트에 그런 거 올려봤자 남자한테나 쪽지 오지. 아이고. 아니, 좀, 어쨌거나. 예, 예. 위험하죠. 예. 예. 하여튼 이런 사건이 휩쓸고 갔었고 예. 주목나무스러운 일이 휩쓸고 갔었고. 좀 이런 좀 품위가 뭐, 어긋나는 네. 이야기는 넘어가고 뭐. 네. 좀 더 품위 있는 뭐라고 네. 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네. 한국 소설이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맨부커상인가요? 네. 네. 영국 그러니까 연연방 국가들에 원래 주는 상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이 있어요. 그 네. 부문은 영국의 원래 식민지였던 그 국가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되게 제국주의적인 상이라는 느낌 좀 들긴 하는데 네. 예, 이게 뭐 노벨 문학상이나 뭐 프랑스 문학상에서 세계 제3대 문학상 중 하나래요. 네,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인터내셔널 부문이 새로 어떻게 좀 리뉴얼 해가지고 그 번역가랑 네. 그리고 그 영연방 국가가 아닌 캐나다 아니 캐나다는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문학에 주는 상인데 이번에 이제 한강이라는 네.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한승원 그 작가의 딸이기도 네. 한데 그쵸.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상을 받았어요. 네. 노미네이트 될 때도 꽤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 좀 그렇게 사람들이 요새 막 열광을 받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 한계에 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사실은 큰 사건이었어요. 꽤나 그 네, 한국 그렇죠. 문학이 마치 한류 K-팝 이런 것처럼 네.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또 이로써 또 번역가도 양성이 많이 될 거겠죠. 한국어에 대해서. 이거 번역가가 공동 수상을 했는데 되게 젊은 여자예요. 네. 한국학으로 뭐 박사까지 영국에서 받은 사람인데 한국어 공부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문학을 번역을 해서 이번에 공동 수상을 하게 됐는데 뭐 저희 게시판에는
아무리 그래도 역시 문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상으로 번역으로는 안, 전달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원래 있는 의견들이죠 많이 네, 이야기는. 그쵸,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번역이 정말 잘 됐는지 네. 이런 쾌거를 거두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편집장님도 지금 책상에 책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네. 배달이 와가지고 아. 네, 그게 전달이 됐는데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그 관심이 있었다가 또 마침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책 안 읽잖아요. 제가 좀 네. 한번 읽어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원래는 이제 서점에 바로 갔었는데 그 당일날에는 다 절판이 됐더라고요. 아, 다 매진이, 네. 매진이 된 거죠, 매진. 진짜. 네,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제가 대략 아까 한 20, 30페이지 정도 읽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거 네. 책은 좀 읽어보고 좀 리뷰해주세요. 네, 읽은 척하게 해드릴게요. 아, 저도 사실 팟캐스트에서 책 읽어주는 방송을 좋아하는 게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뭐 김영하 소설가가 읽어주는 팟캐스트도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이러는데 네. 한강 작가의 이 지금 상받은 작품의 연작 소설인 거는 예전에 이상문학상 받아가지고 네. 읽은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하니 뭔가 좋아요. 네. 가끔 소설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소설 보는 게 좋은 게 다 네.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일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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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져서 그것만 좀 다른 것도 상관없이 읽으면 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네. 좀 있긴 해요. 네. 영화랑도 다르게 글로만 읽다 보면. 제가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아주 근원적으로는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책은 정말 온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100%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네. 아주 열심히. 그렇잖아요. 아주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한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생각에 한번 공감을 해보려고 혹은 비판을 해보려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가장 혹독한 그런 과정이 아마 그 연습이 그 독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독서를 한다는 게. 왜 그 책 안 읽혀갖고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것도 마치 근육, 그 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독서근이라는 말을 써요. 독서근. 그 책이 좀 익숙해지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안 읽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억지로라도 참고 이제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책 읽기가 좀 수월해지는 게 있거든요. 정말 운동이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리 읽히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런 내용들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호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정화된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다만 작가들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네, 핵심을 그럼, 딱 집어갖고 그렇죠. 표현을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 핵심이 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 핵심을 이렇게 끄집어 나오게 하는데 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자기 안에 다 사실은 그 말도 있고 언어도 있고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합을 잘 못해갖고 그런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걸 어떻게 그 고통을 또 참다 참다 이제 말로 쏟아낸 사람들이 이제 작가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을 보면 역시 또 내 마음에 그 응어리져 있는 언어들 그런 게 풀어져 나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유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소파를 샀는데 망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네. 환불 안 하시나요? 그래, 환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네. 과연 될지. 색깔이 너무 다른 게 와버린 거예요. 사진, 상품 사진이랑 다르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셨구나. 네. 소파요? 네. 네, 소파를 구입을 했는데 자기 모니터는 화벨도 맞춰놔서 네. 뭐 자신만만하게 구입을 하셨겠죠. 이거는 상품 사진이 잘못된 거라고 네. 확신을 하시고 있으신 거죠. 상품에서는 베이지색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놨는데 네. 저도 이분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이건 베이지색이 아니라 겨자색? 겨자색? 연한 카키색? 이런 색이에요. 리플에서도 겨자색 같이 보인다. 카키색처럼 보인다. 네. 조금 노란 베이지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색깔명은 정확한 그런 명칭은 그쵸. 아니잖아요. 다 좀씩 다르고. 네. 그래서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소설이랑 영화가 네.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편집장이 거기에 아주 성격 진짜 더럽고 깔끔 야 거기 여자 편집장 네. 그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 네. 근데 뭔가 악센트가 좀
성격 드러움. 그런 캐릭터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뭐 이 블루칼라는 그냥 블루칼라가 아니라 몇 년도 무슨 패션쇼에 어떤 디자인에서 나왔던 블루칼라다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냐 뭐 이런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네. 일반인이 컬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진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반품을 할 때는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서 좀 돈이 들 수도 있겠죠. 이제 배송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슈퍼인데 한 3-4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행히 다른 분이 그래도 마음 풀어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글쓰님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이 색깔도 굉장히 이뻐 보인다. 네. 좀 골드톤도 약간 보이니까 쿠션이랑 러그색 잘 맞추시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인테리어를 해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판매 없지 않냐? 혹시? 왔어 했어. 네, 또 저 이렇게 소개하면은 치약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받고 좀 기분 푸시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워낙 그 인터넷 통해 갖고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그게 일상화가 돼버렸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딴지 마켓을 운영하면서 그 이것도 우리가 뭐 마켓에 입점해서 팔아도 될까 싶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안경이었어요. 안경. 안경이나 선글라스. 뭐 수요는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또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안경 종류는 역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써보고 어울릴지 말지 뭐 그런 거를 직접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입점 의뢰가 들어왔지만 이제 고사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소파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단지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 앉아봐야 되죠. 그렇죠. 앉아보고 뭐 또 사람마다 그 뭐 신장 크기도 다르고 또 뭐 자세도 다르고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건 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사고 그러시나 봐요. 저렴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렴하니까. 네. 치고 이분의 이제 속상한 마음은 치약으로 달래드리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고급 기능성 좋은 치약이죠. 네.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5월 21일 날 올라왔던 글인데요. 스피츠라는 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네. 관련된 이제 글인데요. 핑크 코끼리라고 하는 예, 맞아요, 강남역 맞아요. 사건 이후에 이제 후속 사건처럼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한편에서는 이제 핑크 코끼리 집단 구타 사건 뭐 이제 그렇게도 불리는 것 같던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론 아까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여성 혐오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성 혐오에 의한 뭐 살인 사건으로 그 여론이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와중에 5월 20일 날 일베 이용자래요. 이 남자분이 또 일베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적개심이 확 들잖아요. 그분이 핑크 코끼리의 인형을 입고서 이제 강남역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피켓 내용만 봤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아요. 예,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육식동물이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동물이 나쁜 겁니다. 선입견 없는 편견 없는 주토피아 대한민국. 현재 세계 치안 1위이지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남녀 함께 만들어요. 라고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뭔가 좀. 그러니까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그 피켓의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그 장소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말, 어쩌면 저희가 했던 말, 오늘 방송에서 했던 말의 연장선상일지도 몰라요. 네. 예, 육식동물이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동물이 나쁜 거다. 라는 뭐 그 의미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여성을 괴롭히는 자기보다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범죄자가 나쁜 거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남혐과 관련된 뭐 선입견, 편견이 없는 주토피아 대한민국. 예, 이 내용 자체는 어쨌거나 큰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 네. 이 인형 뒤에 누군가가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 새끼 일베임. 그걸 보고서 거기서 이제 너 일베지 하면서 이렇게 집단 구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 다쳤대요? 뭐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증언으로는 밀치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쓴 인형을 강제로 벗기게 했고 벗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짓밟히기도 했고 막 욕설이 있었고 바닥에 뒹굴리고 배를 밟히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아, 좀 네. 무섭긴 하네요.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했는데 역시 폭행에 대한 처벌 같은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도망치듯 뭐 집으로 돌아갔다. 네. 뭐 이제 그 정도의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 글 자체가 뭐 주작이다. 일베에서 만든 거다. 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라는 게 이게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판단을 하려면 물론 100% 정확하게는 불가능할 테고 그나마 좀 정확하게 하려면 막 그 복잡한 맥락들을 다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저희도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미지상으로는 아무리 일베지만 그 피켓 어쨌든.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베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베라고 확신을 한 이유는 일베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네. 내가 이렇게 나갈 거다. 이 문구를 쓰고 나갈 거다. 동물 비유 주토피아 응용해서 했다. 뭐 이러면서 아. 네, 이렇게 자기가 인증을 미리 해놓고 나가서 그걸 인터넷에 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놔 버렸나 봐요. 일베네 하고. 일베인 걸 확실하고. 멀쩡한 놈 아니야 라고 뭔가 낙인 이렇게 찍어놓은 거죠. 네. 그 현장에서. 그리고 뭐 그 분홍 코끼리, 핑크 코끼리가 뭐 메갈을 상징하는 어떤 뭐 상징 마크처럼 게 쓰이는 게 있나 봐요. 메갈 회원들을 일부러 자극한 거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왜 예전에 일베의 그 회원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그런 그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도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 뭐 막 마치 위로를 하는 어떤 그런 문장 같이 해놓고서는 워낙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같이 손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끝을 맺는. 근데 그게 굉장히 교묘하게 써져갖고 그때 그 다음 아고라의 글에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갖고 핫게처럼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난독증을 역용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위로를 하고 애도를 하고 이제 그런 글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내용만 보고서 이제 추천을 아주 습관적으로 추천을 하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끝에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그게 그 사람을 더 화나게 한 거죠. 왜냐면은 그 글을 끝까지 안 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거니까.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어쩌면 그거랑 비슷하게 일베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분홍 코끼리라고 핑크 코끼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 중에는 분명 피켓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뭔가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예상하고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정했던 글이 스피치라님 글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목은 그런데 일베나 메갈이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전 어제 핑크 코끼리 동영상 보고 의문스럽더라고요. 들고 있는 문구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고 행동도 자극하는 건 없어 보였는데 그냥 일베니까 폭행해도 된다는 건가요? 넌 빨갱이니까 죽어 마땅해라 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던데요. 예, 그런 짧았고요. 예, 거기에 또 뭐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첫 댓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공법이 작동하지 않을 땐 사법으로 처리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법이 멀면 주먹이 가깝다. 때리는 게 옳지 않다면 헤이스트 피치 처벌법을 만들어서 공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만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라고 헤이스트 피치 처벌법이라는 게 아마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인가 봐요. 거기에 또 이제 세월호 때 걔네들이 무슨 이제 그 폭식 퍼포먼스 했던 네. 것들 예를 들면서 얘네들이 이런 게 사람이냐 얘네들한테는 메가 약이다. 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차 맞아도 싸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네. 네. 좀 이런 걸 광기라고 지금 의견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많았어요. 네. 뭐 사법이라뇨 이분 큰일 날 뿐이시네. 법률이라는 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분제 귀족제가 있을 때는 이런 법 같은 거 필요 없었거든요. 개인이 열받으면 얼마든지 개인이 처벌을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야말로 개인한테 법적 그 처벌권들이 다 있었던 시대 예, 그런 시대가 야만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법치주의를 사람들이 찬성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법이 뭐니까 주먹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쩌면 맥락상으로는 우리가 피 흘려서 만들어놓은 어떤 네. 법치의 질서를 예, 스스로 그냥 부정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그렇죠. 예,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리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파렴치한 이제 폐륜적인 어떤 그런 범죄자 혹은 뭐 행위자가 나왔을 때 겉에서 제3자는 굉장히 공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사자가 되면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월호의 유족이었다면 내 아이가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이런 놈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저 막 때리고 막 진짜 짓밟고 이러고 싶겠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네, 인간적으로 자신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폭력을 행사해서 응징을 해준다면 되게 고마울지도 모르고 굉장히 속 시원할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조절을 못하고 제어를 못하고 내가 지금 했던 말과는 다르게 모순적이게 그거를 감당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상적으로 내가 설령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더라도 이상적으로는 법의 힘을 빌어서 처벌 과정을 거치는 게 옳은 거는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인간적으로 제 분노를 뭐 참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법 제도를 따라가는 게 그쵸.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아까 시스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런 거 없이 막 어떤 데서 막 저 거리에서 막 사람 백주대 낯에 패고 있고 이러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그쵸. 사회란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또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네. 네. 그런 살벌한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걸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고 이러길 바라죠 정말로. 네.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그게 더 이상적인 좋은 세상, 이상적인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글은요. 네. 5월 16일에 더 로맨시스트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구글에서 회의할 때 가장 경계하는 직원점 JPG라는 글이고요. 네. 카드 뉴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언제 일하는가 중에 발췌한 내용이라고 해요. 네.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으며 저돌적인 작전과 욕설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구글에서도 회의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모두의 동의라고 해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나아갈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갈등이 필요하다. 최선의 아이디어란 모든 선택의 방향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깎아내는 과정, 즉 갈등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갈등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논쟁하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의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바로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의견이 달라도 반대하는 것이 두렵거나 수줍음이 많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일 경우가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후자의 부류라면 회의에 참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구글에서는 이들을 버블 헤드 인형이라고 부른다.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인다는 것이다. 버블 헤드 인형은 MLB에서 60년대 TV 중계로 관중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던 인형인데 큰 머리를 이렇게 계속 까딱까딱 끄덕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회의실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의 결론이 불만과 반대여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 회의란 단지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이게 통할까요? 그렇죠. 회의에서 말 많이 하면 일이 많아지고. 정말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두 번째 댓글이 구글 빨갱이. 한국은 반대라면 승진, 구글처럼 하면 찍힘. 뭐 이렇고요. 대개 회의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냥 매장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계속 고개만 끄덕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대요. 회의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래, 네가 책임지고 진행해봐. 당연히 지금 하는 일은 다 하면서 하지 그렇죠. 말라는 거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되죠.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네. 네. 그냥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많죠. 갑자기 그 참사가 생각나네. 우리 꾸물님 있었을 때 아. 그 참사가 한번 벌어졌었는데 네. 아, 포유님 네. 회의 많이 참석하시지 않나요? 아, 그때 그래서 꾸물님이 그 다음번에 네. 그런 말씀하셨죠. 후기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아, 뭐 개발소대님이나 뭐 후유 얼마나 회의 참석했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라고 했는데 진짜 회의 별로 참석 안 했죠. 지금 들어오지도 아.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분위기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갈등 겪고 이럴 단계의 회사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런 네. 제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에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었지만 갈등이 막 진짜 필요한 시기나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구글이 어떤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편집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어려지고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제 마켓 회의를 하고 이제 편집부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 의견들이 어떤 한쪽으로 수렴되는 방향성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의가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막연한 한 경우에는 그 자기 의견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자기가 모호하다 보니까 네.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편집부 같은 경우가 또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갈 경우도 또 굉장히 높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회사마다 이상적인 방향이 있고 이상적인 적절한 방향들이 있겠죠. 뭐 구글만 구글이 이런 말을 했다고 다 또 이거에 좋은 방향이라고 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우리 단계에는 부장 아재들이 많으시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네.